톱스타 한가인 씨가 10년 만에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녀의 지난 연예계 활동들이 다시 관심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문화평론가 김현수님 모셔서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가인 씨 임신 소식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소식이어서 더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를 만큼 그 한가인 씨 임신 소식은 정말 핫 뉴스였습니다. 네. 이에 대해 그 소속사 측은 한가인 씨가 임신 19주 차로 5개월에 접어들었다. 가족들 모두 큰 기쁨으로 새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한가인 씨가 결혼한 지 벌써 10년 차 부부였기 때문에 아기 소식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 와중에 작년에 유산의 아픔을 겪은지라 더 기쁜 소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가인 씨의 임신 소식과 함께 또 이제 지난 연예계 활동들이 다시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활동들을 했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한가인 씨 하면 정말 그 여배우들 중에서 어렸을 적부터 예쁜, 그리고 100% 순수 자연 미인의 그 대표적인 여배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형이 만연하던 지금의 시대에 이렇게 신이 내린 미모의 배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대중들에게 큰 기쁨인데요. 최근 한가인 씨의 어릴 적 귀엽고도 예쁜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올리비아스라는 별명을 가진 그녀의 활동을 좀 살펴보면요. 2002년 항공사 CF로 데뷔했고요. 피로회복제 광고 젊은 날의 선택 버스편에 여대생으로 나온 그녀는 이략 세상에 알릴 정도로 압도적인 미모를 발산했습니다. 그리고 데뷔 후 1년 만인 2003년 KBS 드라마 노란 손수건에 연정훈과 함께 주인공으로 출연하게 되죠. 2005년 연정훈과 결혼 이후에도 꾸준한 활동을 벌여 2012년에는 국민 드라마가 되었던 해를 품은 달에서 김수현 씨 상대 여주인공으로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대답을 준비하면서 그녀의 사진과 영상을 봤는데요. 정말 세월이 무색할 만큼 그녀의 미모가 정말 여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중들이 그녀를 좋아하는 건 단지 예뻐서라기보다 천편일률적인 성형 미인들 속에서 세월의 변화에도 그 변함없이 자신의 자연스러운 미를 가꿨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여배우들이 보통 결혼을 좀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홍기를 좀 놓칠 때가 많은데요. 이 한가인 씨는 다른 여배우들과는 달리 좀 상당히 이른 나이에 연정훈 씨와 결혼을 해서 당시에 좀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안겼었죠. 네, 그 2005년 그 당시 한가인 씨와 그 연정훈 씨의 그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 발표에 대중들은 상당히 그 충격적이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한창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시기이고 또 나이도 24살 어렸기 때문에 그 상대가 누구냐에 주목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연정훈 씨가 공공의 적, 일명 주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가인 씨는 2012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남편 연정훈 씨가 자신과 결혼 후 전생에 나를 구했다 등 이유 없는 좀 욕을 먹는 것에 대해 속상해했다. 나 때문에 안티가 생겼다고 힘들어했다며 남성 팬들이 연정훈을 데스노트에 올렸다는 얘기를 듣고 웃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이런 대중들의 반응 이면에는 당시 연정훈 씨가 한가인 씨에 비해서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인상 깊은 역할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도 한데요. 이후 드라마 뱀파이어 검사, 제중원, 슬픈 연가, 백설공주, 에덴의 동쪽, 그리고 최근에는 금나와라 뚝딱, 가면에서까지 활발한 활동을 벌이면서 20대 때보다 한층 더 성숙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어서 최근에는 연정훈 씨를 오히려 남편으로 둔 한가인 씨가 부럽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정훈 씨는 남성들의 주적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연정훈 씨의 그 아버지시죠. 그 연규진 씨의 따뜻한 연기를 참 좋아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멋스러워지는 연정훈 씨이기에 앞으로 또 아버지가 될그 이후에 그의 연기도 기대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혼 10년 차예요. 그런데 이 연정훈 한가인 씨 부부가 여전히 이제 신혼 부부처럼 알콩달콩 달달한 얘기들이 자주 전해져서 또 화제가 됐었죠. 네, 최근 연예계에서는 사이좋은 부부를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그 연정훈 씨와 그리고 또 한가인 씨 부부는 인꼬부부라고 할수 있는데요. 2005년 드라마 노란 손수건에서 한가인을 보고 한눈에 반한 연정훈은 한가인과의 교제를 위해서 남자 배우를 경계하는 한가인 매니저와 매일 술자리를 했을 만큼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요. 네. 그 이후에도 2012년 영화 건축가개론 특별시사에 나타나 무대 인사를 하는 한가인 씨에게 꽃다발을 주는 이벤트를 한다든지 또 2015년 런닝맨 2015 요리대전에 출연해 아내의 미모, 요리, 내조, 효심까지 자랑을 늘어놓는 애처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자신의 SNS에 마스크팩한 토끼의 역습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는데요. 사진에는 마스크팩을 붙인 한가인이 연정은 씨와 함께 얼굴을 밀착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요. 정말 그 달달한 부부의 모습은 많은 분들에게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예, 임신을 한 한가인 씨의 측근에 따르면 이제 한가인 씨가 바깥 외출을 좀 삼갈 정도로 굉장히 태교에 이제 힘쓰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한가인 씨가 지드래곤의 음악으로 태교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연정은 씨와 또 한가인 씨 부부는 이미 3년 전부터 자신들은 그 지드래곤의 팬임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네. 네, 뭐 사실 그 요새 최근에 그 한가인 씨의 임신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들 부부가 지드래곤의 열성 팬이었던 사진들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재조명받고 있는데요. 먼저 2012년 뭐 연예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가인 씨가 자신의 휴대폰에 그 배경화면에는 남편 연정은 씨가 아닌 지드래곤 씨 사진이 있다며 지드래곤의 몸짓에서 뿜어나오는 에너지와 끼가 너무 부럽다고 했는데요. 또 2013년에는 한가인 씨가 남편 배우 연정은 씨와 함께 스트라이프 커플룩을 입고 지드래곤 솔로 콘서트 스탠딩 석에서 공연을 관람해 지드래곤 열혈팬을 인증했습니다. 그 스탠딩 석이라는 것은 이제 서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열혈팬이 아니면 안 되죠. 예. 이제 이에 대해서 연정은은 그 MBC 드라마 금나와라 뚝딱 기자 간담회에서 한가인이 지드래곤 팬이기 때문에 질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질문에 많은 분들 오해하시는데 지드래곤은 자기가 더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지드래곤 콘서트장에 아내와 가려고 자기가 했는데 아내가 주책이라며 해서 못 갔다며 지드래곤 콘서트 티켓도 내가 구해다 줄 정도로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드래곤의 이런 무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한가운 연정은 씨 부부기 때문에 태교 음악도 지드래곤의 음악을 들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드래곤 역시 지난 2012년 마마 시상식에서 상을 한가인 누나에게서 받아 정말 기분이 좋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 한가인 씨의 임신 소식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를 보낼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한가인 씨가 이제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보통 다른 예비 엄마들보다는 다소 좀 늦게 임신 소식을 전한 것 같은데 좀 특별한 이유가 있죠? 네, 사실 이번에 그 한가인 씨의 이런 10년 만에 임신 소식은 우리나라 많은 난임 부부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 그 한가인 씨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받은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이세 질문이었다면서 왜 사람들이 그동안 이세를 갖지 않냐고 물어보시는데 다만 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대중의 과도한 관심과 또 지난해 유산까지 겪었던 그였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웠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최근 임신 소식으로 한가인 연정은 씨의 일상생활까지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축하하는 만큼 또 건강한 아이가 무사하게 출산할 때까지 좀 언론들도 보도에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가인 씨가 과거에 자신의 대표작이 생기고 나면 이세를 갖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해를 품은 달, 건축학개론의 연이은 성공 이후에도 이세 소식이 들리지 않아서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이제서야 기쁜 소식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분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김현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